고장난 RTX 2080 글카를 중고나라에서 구매했습니다. 9만원 주고요. 판매자가 화면이 나왔다 안 나와서 용산에 맡겼는데 모른다고 해서 판다길래 바로 점검 시작.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왜... 누군가 끊어진 회로에 치아 교정을 한 흔적을 발견하였고 GPU에 한 발 조져놨는지 칩이 삐뚤어져 켜지기는커녕 내 컴까지 계속 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삐뚤어진 GPU를 다시 붙이기 위해 마법의 BGA로 조져주면서 GPU 칩을 제거! 아니 여기가 또 왜... 이거 어떤 새끼가 누구니? 꺾여진 기판의 납이 서로 뭉치지 않게 UV 서더 마스커를 이용해 절연과 구멍을 만들고 떼어낸 GPU를 다시 붙이기 위해 스텐슈가 크림납을 이용해 어른 선으로 발라주면서 볼랍을 만들어준 다음 마법의 BGA로 칩을 쑤셔받고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나이스! 형이 써야겠다.